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험버거 픽업 특집 다섯 번째 시간으로 팀쇼가 디자인한 팬더의 V모드 2 더블탭 험버킹 픽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엔지니어인 팀쇼는 60-70년대 변경되었던 사양을 뒤집고 초기 험버거 픽업 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을 목표로 픽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깁슨의 PAF 험버커 픽업의 사운드는 부활하였으며 80-90년대에 걸쳐 깁슨의 리쉬 모델 및 커스텀샵 모델에 이 픽업이 사용되었습니다. 픽업 전문가 팀쇼가 디자인한 견고한 사운드의 더블탭 픽업은 험버킹 픽업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허 출원된 더블탭 험버킹 픽업은 풀스로트 험버킹과 명료한 싱글 코일 음색을 결합하는 동시에 싱글 코일 전환 시 볼륨 손실을 완벽하게 개선하였습니다. 특별한 알리코포 마그넷은 풍부하고 음악적이며 역동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연주자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리면서도 피드백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픽업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네.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입니다. 두 픽업 다 이 팀쇼가 개발한 픽업이고요. 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남은 텔레캐스터 디럭스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험버커와 싱글을 전환하는 픽업 스타일. 네네. 이게 제대로만 사운드를 내준다면 가장 연주자들이 좋아할 만한 맞습니다. 네, 옵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이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 싱글 험버커를 전환할 수 있는 픽업들이 출시가 되었지만 분명 한계는 존재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V모드 더블탭 펌버킹 픽업이 출시가 된 이전과 이후로 싱글 전환할 수 있는 험버커 픽업의 이 역사가 좀 바뀌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험버커 픽업 특유의 사운드, 그리고 이제 싱글로 전환했을 때도 볼륨이 줄지 않고 이 양쪽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멋진 픽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깁슨에서 80년대 픽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픽업이 팀쇼 픽업이죠. 그리고 실제로 중고 시장에서도 가장 핫하게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80년대 그 기타들이 여러 좀 종류가 좀 나뉘겠습니다만 네. 그 프리스토릭이라고 부르죠. 뭐 근데 그 당시 때는 정확한 명칭을 리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9 히스토릭, 58 히스토릭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때는 59 리슈라는 네. 이름으로 나왔었고 그때는 히스토릭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깁슨의 직접적인 오더가 있어야지만 생산해주는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라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리슈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 리슈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그런 고가의 모델에서 이제 깁슨의 팀쇼 픽업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픽업들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팀쇼 픽업이라는 거는 지금도 이 깁슨 유저들한테 되게 설레게 하는 픽업 중에 하나고 그 팀쇼 픽업의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커스텀 버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깁슨 픽업 깁슨 픽업을 사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요. 네. 험버커 픽업이 깁슨 픽업이 아니어도 어떤 브랜드에서 깁슨의 몇 년도 뭐 대부분 5구겠죠. 그 5구 팻 픽업을 복각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근데 그것도 그런 모델 중에서도 현대적인 모델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좀 오래된 좀 옛날 모델들 같은 거에서 심심찮게 제가 찾아보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사운드 샘플을 만들어 가는 중인데 글쎄요 이 팬더에 있는 이 지금 팀쇼가 개발한 이 험버커 픽업에서는 아무래도 이 픽업이 팬더에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좀 더 기름지다기보다는 좀 라이트하고 시원시원한 바삭바삭한 느낌이 있죠. 근데 사실 이 픽업은 험버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설명에서 나왔듯이 이제 코일탭을 통해서 싱글 모드로 전환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렉타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로도 100% 알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예전에 진짜 나왔던 그 험버커 픽업을 싱글로 전환해준 픽업들이 실망스러운 픽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픽업들이 많았어요. 있으나 마나다. 있으나 마나다 했거든요. 그냥 아쉬운 대로 썼는데 이 팬더에서 나온 이 픽업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여러분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참 많이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엔드 브랜드에 그 이제 본명 기타에 그렇게 돈을 쓰지 마라. 나 같으면은 팬더가 쓸 것 같다. 진짜 밸런스 좋다. 그리고 아쉬우면 픽업만 바꿔라. 뭐 기타도 잘 만들고 진짜 좋다. 플레이 연주감도 좋고. 근데 우리가 렉탐을 하면서 정말 놀래 자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프로페셔널이랑 이제 울트라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많이 파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이펙터 타임즈 시연 기타가 프로페셔널로 그죠. 바뀌었죠. 그러면서 기타 사운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고 실제로 웬만한 이펙터 사운딩을 다 잘 받아주고 굉장히 멋진 소리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프로페셔널 라인의 이 픽업의 밸런스가 얼마나 좋은가. 그럼 거기에 중심에 있어서는 팬더의 싱글 픽업은 원래도 유명하지만 이 험버커 기술력이거든요. 이 팬더의 험버커 이 픽업도 나름의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진하고 깊은 맛은 깁슨 픽업에도 있습니다. 깁슨 픽업이 있지만 팬더의 험버커도 이 팀쇼를 데려오면서 또 이렇게 개발한 이 픽업을 통해서 또 자신들만의 또 색깔을 충분히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픽업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저는 뭐
일단 고민할 거 필요 없이 프로페셔널로 오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픽업을 구매하셔서 따로 판매도 하니까요. 예, 네. 그 자신의 기타에 박아서 연출, 사운드 연출을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뮬, 해외에서는 각종 커뮤니티에 그런 사진들 그리고 그런 물음들이 많이 올라오죠. 이 픽업 뒷면을 찍어서 올리면서 올려라. 혹시 이거 팀쇼가 맞는 게 맞나? 아, 그죠. 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만큼 이 팀쇼라는 엔지니어가 주는 영향력 그리고 신뢰감은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멋진 두 대의 기타를 같이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같은 주제 다른 기타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